어디 전화하신 거예요? 부녀복지회. 거긴 왜요? 음식 차라는 아줌마 보내달라고 식혜 좀 허래게. 어머니, 제가 안 해드릴까봐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신경 쓰게 안 하려고. 어머니 이러시는 게 더 신경 쓰게 하는 거죠. 사람 왔다가 기막힐 거예요. 기막히건 어쩌건 흉을 떨려도 내가 떨리고 욕을 먹어도 내가 먹어. 걱정 말어. 내일 드시게 해드릴게요. 하루만 참으세요. 사람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니 네가 왜 마음대로? 아 내가 필요해서 부른 사람 왜 멋대로 취소한대? 참 어머니 말 되는 말씀을 좀 하세요. 아, 뭐가 안 되냐? 식혜 한 그릇 얻어먹기 나도 눈치 보여서 그래. 제가 언제 어머니 눈치를 줬어요? 이건 뻑하면 떨어지잖아. 사흘들이. 365일 드시는 거 떨어질 수도 있죠. 하루 이틀. 제가 기계도 아니고. 그래 글쎄. 1년 365일 해대기 얼마나 지겹겠어. 아휴. 저 지겹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기쁨에 겨워서 했냐 그럼? 70평생을 살았는데 좋아서 하는 거 모르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 모를까? 식혜 떨어졌다면 한마디 대꾸한 적 있냐? 제 성격 아시잖아요. 네 성격도 알고 고충도 알고 그래서 힘들게 안 하겠다는 거야. 내 먹을 건 내가 해결해야지. 남 힘들고 구창케 하는 거 내 마음도 안 편해. 내가 할 깜냥은 안 되고 돈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 주고 부탁하는 것도 덕 쌓는 일이야. 제가 남이에요? 너가 나냐 그럼? 아휴 복잡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식혜만 해놓고 갈할 거니까. 아, 너 신경 안 써 편하고 나 마음 편히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냐.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카레 먹으러 왔어? 네. 앉아 선냄이. 저기 뭐 또 기분 상하는 일 있었어요 언니? 어머니 일하는 아줌마 부르신대요. 왜요? 식혜 하라고요. 어제 했어야 하는 건데 떨어뜨렸다고 고정적으로 사람 불러서 나 성가시게 안 하신다고요. 아휴 고마워서 가슴이 떨릴 지경이에요. 아. 은주야! 타! 야타 좋게도 어울리겠다.
누구한테 반한 적 있어요? 있어요. 누구요? 알아맞혀봐요. 우리나라 배우? 되게 마른 남잔 글래머 좋아한대더라. 소피아 로렌. 아니요. 그럼요. 오드리 헵번. 난 육감적이고 느끼한 여자 싫거든요. 어떡하지? 나 육감적인데. 은주 씨 누구 좋아해요? 알아맞혀봐요. 알아맞추면 뭐 있어요? 윙크해줄게요. 아, 브래드 피트? 아, 왜요? 여자들 브래드 피트 좋아한다던데. 걔 눈빛, 니들 나한테 반하고 있지? 예, 그럼 디카프리오? 그럼 누구? 해리슨 포드. 나랑은 정반대잖아요. 해리슨 포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위트니스에 나왔던 해리슨 포드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영화 봤어요? 봤어요. 거기서 그 애 엄마랑 헛간 같은 데서 춤추는 장면. 아, 그 분위기, 눈빛에 뺑 갔어요. 예, 나도 오드리 헵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쟁과 평화에 나왔던 나타샤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봐요. 아니, 뭘요? 춤추는 장면, 위트니스. 아이, 그럼 해리슨 포드 대신 박기정 아저씨만 좋아할게. 아저씨가 아니고 오빠라니까. 박기정 오빠만 좋아할게. 아저, 그럼 저 오드리 헵번이 아니라 정은주만 좋아할게.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춤으로 해요. 위트니스는 자신 없어. 아, 나타샤 외츠. 좋아요, 좋아요. 춤 되겠어요? 동생한테 배웠어요, 전에.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한 30분 기다릴까? 왜요? 나 만났다고 엄마가 혼나실지 모르잖아. 너무 늦게 자지 마. 자, 악수. 이거. Thank you. 네. 조심히 들어가요. 가진 정성이구만. 아, 참 요즘 남자들 우리 때 같지 않고 잘해. 엄마가 자식 챙기듯이 해. 미스터 강 말이야.
지난번 만났을 때 내가 그랬거든. 우리 금지 데려가려고 어떤 자신 있는 말을 해도 100%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믿을 수 없어도 믿어야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 그 말 참 됐더라고. 여자 후에 뭐 마흔이면 주름에 묻힌 때나. 금지 외모가 아니라 순수한 본성에 끌려서 결혼까지 마음먹었대. 뭐하냐? 엿기름 걸러. 시키하게? 어. 이 밤에? 뭐예요? 엿기름 걸러요. 식혜는 우선 엿기름을 잘 골라야 하고 밥이 넉넉히 들어가야 돼. 그래야 국물 맛이 좋아. 금주는 또 늦잠자는가 보네. 여기. 내일은 아침에 말고 저녁에 와요. 아, 저녁 때 올라가시게요? 몇 시쯤이요? 6시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10,000원짜리 선물이에요. 내일 뵙겠습니다. 엄마세요. 어. 어. 큰 누나 아직 자냐? 예.
카드 있냐? 네. 어디? 예. 아, 왜 이렇게 타냐? 달아요? 설탕물 같아. 누구세요? 오빠, 저 왔어요.